내가 물어보는 말에 본인이 솔직하게 감정을 얘기를 해야 돼. 그래, 하고는 쉽다. 어떻게 해서든 하고는 쉽다. 신당을 차려놓고 제자에 살아왔던 인생들을 묻어놓고 수천 수만 명이 내가 제자다 하고 앉아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앉아있다고 용서치 못한 일들을 제자가 하고 용서가 안 되는 일도 제자가 하고 그리고 신당을 차려놓고 남의 용서와 남의 인생을 구할 것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 저는 가서 이제 아기 때문에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받아가지고. 합리화될 수 없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니까. 아닌데 인정하기도 싫고 돈 투자해서 이거 차렸잖아. 아니 뭐 투자한 거를 떠나가지고 가는 데마다 다 너는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근데 왜 못하노? 가는 데마다 다 해야 된다는데 왜 내가 못하냐고. 구설을 하고도 구다구 상관이 이제 없어, 그러니까 제자는. 갔다 하니까 이제 이게 계속 여기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기운이 뭐냐면, 원망의 마음. 이 신당이 딱 들어서니까 귀신당이 따로 없고, 아무리 예쁘게 차리고, 아무리 깔끔하게 청소를 해도 앉아있는 사파전이, 네 군데의 기운이 사파전이 져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원망의 마음이 앞을 서고, 두 번째는 뻔뻔한 마음이 앞을 서고, 세 번째는 욕심이 앞을 섰다. 신은 핏줄 찾아오고 뼈줄 찾아오러 온다. 첫 번째 신은 왜 오냐? 뭐 때문에 오냐? 핏줄이 죽을 것 같으면 오고, 뼈줄이 죽을 것 같으면 와. 드린 공덕으로, 이 아이가 열심히 사는데 안 되니까. 근데 여기는 이미 다 잡아가고 없어. 신들이 다 꺾어놨다고. 근데 무슨 신? 찾아올 뼈줄이 어디 있으며 찾아올 핏줄이 어딨노, 지금. 너로 인해서 지그재그로 다 꺾어놨는데. 그럼 그게 지금 말이 돼? 근데 왜 이거 시 포기 못하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을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내지를 나는 새끼들도 미기고 입히고 해야 되는 게내 의무인데 내 앞에 떨어진 것도 해결을 못 하는데 남의 집 거를 해결을 해? 선생님이 야단을 치는 거는 밝혀주겠지만 네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그랬지 첫 번째 딱 들어오니까 원망의 마음 이건 이래 돼서 나는 너무 힘들어서 저건 저렇게 돼서 너무 힘들어서 이건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조상도 원망스럽고, 너도 원망이고, 근데 첫 번째 남편의 조상도 원망이 가득하면서 뻔뻔하고, 너도 뻔뻔하고, 지금은 네가 첫 번째 남편 송씨 가정, 송씨 가정이 나머지 가정들을 다 꺾었어. 범을 피해서 네가 야시를 만나? 여우를 만나? 사는지 한번 보자고 다 꺾어버렸다고. 김씨 가정에서는 나는 송씨 모르겠고 이씨 모르겠고 나는 우리 집만. 그래서 김씨 가정의 원망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야. 김씨 가정의 원망도 내 자손의 뿌리를 꺾고서라도 너 배를 살짝 빌렸을 뿐 너를 애미라 생각하지도 않고 송씨에서는 대조하고 나하고 첫 번째 뒤에는 풀면 된다. 첫 번째 니하고 이 옷의 교차점이 안 맞았었던 게 뭐냐면 너하고 그렇게 눈 뒤집어서 두대를 패고 싸웠을 때 네가 그때 빨리 조처를 했더라면 몰랐어요, 아예 이름들을.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고 신 때문이었다고. 왜그 여자 입에서 송씨만 모셨다 소리가 나올까? 왜 무당하고 살까? 그때 그 당시에 네가 신을 판단 내고 이 신의 가물을 알았더라면 너희 신랑이 잠시 돌아서도 제대로 돌아왔겠지. 기왕 지금 첩에 무당하고 살 거면 네가 무당을 했으면 가정이 안정이 됐겠지. 두 번째 김씨에서는 아들은 별로 문제가 없다. 두 번째 난 아들은 별로 문제가 없다. 두 번째 가정에서 아들을 낳은 거는 왜? 송씨 큰아들이 야를 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사이는 좋게 지내는데 송씨 가정의 신명에서는 할매들끼리는 티격이 났다고. 불사해, 티격.
근데 여기는 지금 얘가 셋째가 저거 둘째가 응? 둘째가 그 과목을 다 갖고 있는 거라. 그러니 야가 점점점 크면 신의 티격이 날 거고 큰 오빠도 용서가 안 되고 엄마도 용서가 안 되고 아빠도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인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놓아진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면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클 거라고. 큰 아들, 둘째 아들, 둘째 딸, 다 천신인데 우리 막내딸만 조상불이거든. 그러니까 조상을 모신 무당들은 야를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왜? 걔가 범을 판단할 순 없거든. 그러니까 얘한테만 자꾸 이렇게 꿈으로 자꾸 저기다가 제일 여리고 제일 약하니까. 그러니 여기 지금 신당을 모셔져 있을 때 내가 볼 때는 그래. 마지막 세 번째 집 불사하고 박씨가 좀 불사하고 이렇게 모셔진 것 같아. 이렇게 모셔놓고 왜세 번째 가정하고 합의가 있다고 들었고 세 번째 가정에서 신의 가물이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렇게 판단내야 된다 해서 엄마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판단을 낼때세 번째 집에 불사 할머니를 모시고 마지막에 이제 부서 자기네 또 박씨도 네. 있잖아 제자가 박씨니까 박씨 집에 주인공을 모셔야 된다 해서 이렇게 모신 것 같아 전혀 합의도 없고 모셔진 신도 없고 그러니 여기에는 세 번째 집에 할머니하고 자기 집에 할아버지 입장이다.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모셔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집에는 내가 그랬잖아. 원망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가장 크다. 이 원망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위로도 모르겠고, 위로 가정도 모르겠고, 밑으로 가정도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나니까 그것들을 다안 풀어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용서가 안 되면서 그 부분에서 자기가 다 들어와서 지금 앉아서 나한테 꿈으로 선몽해주고 자몽해주고 일러주고 그러니 여기 있는 너의 박씨가정, 제자의 박씨가정, 외조부리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집 이시가정 불사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그집 조상이 들어와 있고 뭐 재석 할머니라고 그러면서 그분을 받아야 된다고. 네, 속이 너무 울렁거리고 지금 너무 아리고 비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집에는 여기 다 앉기 싫으니까 저 끝에 앉거나 아니면 건립에 앉거나 이렇게 앉아서 3파전 4파전을 다 하고 있어 그러니 여기에서는 누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누구를 해줄라 해도 누구의 조상이 서로가 앞을 나서서 합의가 없는데 뭐 할아버지는 누구 가정에서 들어오고 할머니는 누구 가정에서 들어오고 대신님은 누구 가정에서 들어오고 이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식을 네한 배로 세집네집 낳았다고 해서 합의가 있는 게 아니야 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 남이야 남인데 너 때문에 조각 케이크처럼 여기에 다 잘라서 앉아서 자기네들이 받아 먹겠다 욕심이지 너도 욕심이고, 욕심과 사심이 만나고, 사심과 욕심이 연결되니 이 당은 없애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부리기도 힘들 것이다. 내 결론은 그렇다. 내가 쉽게 없애려고 하니 이 할마시들이 다 아우성이고, 그럼 나는 지켜볼 수밖에. 만약에 자식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지금 신랑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더라면, 제자인 니를 먼저 꺾겠지. 너를 없애야 아무도 모실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 박씨 가정에서는 울고불고 지금 난리가 났고. 그래서 결론은 선생님은 이거를 안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결론이야. 삼신들은 씨를 점주했을 때 이유 없이 점주하진 않았을 거라고. 그때 잠시라도 너의 배를 빌려서 합의를 했었던 그 정성만 가지고 나머지 조상들은 싹다 풀어서 묶어서 하늘로 회향을 시키고 그다음 우리 제자 연자 나비 몸을 만들어 주고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바쁘게 살수 있도록 이 신당에 거지 같은 데 매여 가지고 맨날 살 맞아서 아프고 병원 가고 아프고 병원 가고 이건 할 짓이 아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여기에 쥐새끼 마냥 숨어들어서 혼자 있다고 근데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외롭고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뻔뻔해지고 이게 지금 반복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어떤 날은 치워야지 했다가 내가 왜?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어떤 날은 해야지 이러면 아니 때려쳐야지 이랬다가 어떤 날에는 아 일 때야지 어떤 날에는 아 자신 없다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양심 속인다 이랬다가 이게 외롭고 고독한 걸 넘어서 뻔뻔함으로 계속 가면서 이게 원망의 마음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싹 다 없애요. 자식들도 길을 갈라주고 이때까지 눕지고 처지고 조각 케이크처럼 12조각 해가 앉아갖고 다 나눠 먹었던 거 오늘은 그만. 그러니 미련도 두지 말고 첫째는 제자가 살아야 새끼들을 살리지. 내 솔루션은 그거야.